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대한민국 경찰이 올해로 창단 70주년을 맞았다.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국민의 친근한 지킴이로 다시 돌아온 경찰. 주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간 우리 경찰의 공감 치안. 그 따뜻한 현장을 만나본다. 평소 차량들로 넘쳐나던 대전 중앙로 일대가 모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전시가 9월부터 옛 충남 도청에서 대전역까지 약 1.1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개방하기로 한 것. 이 때문에 최근 이곳 중앙로에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행사가 매달 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경찰 체험관. 풍선 나눠주기, 경찰복 입기 등 쉽고 재미있게 경찰을 알리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일 경찰관 직업 체험은 단연 인기인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전용 경찰복과 모자 착용은 기본. 친절하게 사진까지 찍어주니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직접 체험해보니까 좋아요. 경찰하면 좀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많이 웃어주시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해주시니까 딱딱한 분위기 같은 건 하나도 안 나고. 차 없는 거리 행사 외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친절한 치안 활동도 꾸준히 벌이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와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는 홍보 효과 못지않게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 막 유익하고 이제 애들 지문 등록하는 것도 되게 애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한편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는 올 한해 교통안전에 힘쓴 시민들을 표창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도로교통공단, 도교육청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깜짝 무대도 준비됐다.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갈고 닦은 숨은 장기를 뽐낼 순간을 앞두고 경찰관들도 살짝 들뜬 모습인데 이들 경찰관들은 경기지방경찰청에 속한 홍보단으로 마술, 연극, 댄스, 밴드 등 다양한 예능 분야 특기생들로 구성됐다. 홍보단원으로 활동 중인 경찰관은 모두 14명. 2007년 7월 창단한 경기지방경찰청 홍보단은 지금까지 장애인, 노인시설과 초중고등을 방문해 총 950회에 달하는 범죄예방 교실과 공연을 펼쳐왔다. 현재는 지금 학교폭력이랑 성폭력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화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극이라든지 UCC라든지 다양하게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접하실 수 있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365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경찰. 딱딱한 기존 이미지를 벗고 국민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더 따뜻하고 친절한 경찰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